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노래 Stand By Me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노래 Stand By Me는 1961년 발표되었는데 가수인 벤이 다음 곡은 어떤 노래를 할까 하는 미팅 중에 가스펠송에서 영감을 얻어서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곡이 따라 붙으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는데 비틀즈의 존 레넌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한때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불리는 곡이라는 대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아주 감동적인 성장 스토리를 다룬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0여 년 전에 미국 중부의 식당에 간이로 설치된 카라오케에서 이 노래를 들었었습니다. 당시에는 음식점이나 퍼브가 모여있는 곳에서 요일별로 계단 참 같은 그런 작은 공간에 기계를 설치하고 DJ가 음악을 틀거나 손님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반주 음악을 틀어주는 방식으로 카라오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시 아는 학생의 소개로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저희들의 노래를 신청했고 그래서 시원찮은 발음이지만 Yesterday Once More나 Take Me Home Country Road 같은 우리들이 평소 많이 부르는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가 이 노래를 신청한 모양이에요. 전주부터가 아주 비트있게 나오는데 젊은 흑인이었습니다. 마치 음반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때부터 저는 아주 좋아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 가사는 조금 심플한 편입니다. 밤이 다가오고 어두워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달빛뿐. 하지만 난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당신이 곁에 있는 동안은 내 곁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내 사랑 내 곁에 있어주세요 하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가사는 우리가 우러러보는 하늘이 허물어지고 내려앉는다 해도 산이 산산이 무너져서 바다로 사라진다고 해도 난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아요. 눈물조차도 흘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곁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내 사랑 내 곁에 있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힘들 때 언제든 내 곁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 곁에 있어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힘이 들 때 내가 곁에 있어주겠다. 라는 그런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오른쪽 상단의 카드 링크를 통해서 벤자민 얼킹의 Stand By Me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노래를 소개드릴 때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중에서 Playing for Change Band라는 분들이 리메이크를 한 노래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노래는 노래 앞부분에 약간의 추가적인 노레이션과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 의미가 또 아주 깊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은 당신이 누구이든 당신이 인생에서 어디로 향하든 당신 곁에는 누군가가 꼭 필요하다고 이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친구가 얼마나 있든 돈이 얼마나 있든 당신 곁에는 누군가가 꼭 필요합니다. 라는 가사를 전하는 Playing for Change 밴드의 노래를 카드링크를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어를 접하는 여러 방법 중에 노래 가사를 살펴보고 음미를 하고 또 따라 부르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추억의 노래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너무나도 유명한 Stand By Me를 오늘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왠지 귀에 있고 리듬도 좋다 그런 노래가 있으시다면 가사를 음미해보시고 따라 불러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스텔러였습니다.